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남자 지갑, 여자 지갑, 핸드폰 가방, 뭐 카드 지갑까지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제작을 맡긴 거예요. 요 겉에 편물을 떠서 맡기면 요렇게 만들어 주는데 요거는 남자 지갑. 그리고 이거는 여자 지갑, 동전 지갑까지 있고요.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지폐 들어가는 공간. 여자 거와 남자 거는 조금 틀려요. 여자 거는 이렇게 똑딱이 여밈도 있는데 남자 건 없고요. 이게 여자 지갑. 남자 지갑은 요렇게. 그리고 핸드폰 지갑도 이렇게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퍼로 돼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지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짧게 짧은 끈을 달아서 들고 다니셔도 되고, 크로스 끈을 달아서 크로스로 메고 다니셔도 되고요. 요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로스로 메고 다니시면 핸드폰 분실할 염려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요런 겉에 이 편물을 떠보려고 하는데 요거 굉장히들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쉽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만들고자 하는 크기에 따라서 도안이 조금씩 변경이 돼요. 그런 거는 좀 본인들이 조절을 하시면 좋은데 그냥 아예 알려드릴게요. 지갑 같은 경우는 요 초록색이 두 단, 빨간색이 두 단, 초록색 두 단을 떴는데 빨간색은 세 단을 뜨는 게더 예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뜰 거고요. 초록색 두 단, 빨간색 세 단, 초록색 두 단. 요렇게. 지갑 같은 경우는 핸드폰보다 짧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띠를 많이 하게 되면 요 무늬가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띠를 줄여줬고요. 핸드폰 가방 같은 경우는 길이가 있으니까 얘를 띠를 넓게 해도 무난해서 띠는 4단, 4단, 4단씩 뜰 거예요. 그리고 이 띠가 있는 게 싫다 그러시면 그냥 이 무늬, 그냥 무늬를 통으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 이제 잡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안에 보시면 이게 지갑이나 카드 지갑용이고요. 이렇게 짧게. 그리고 핸드폰 지갑은 좀더 길어야 되니까 단수를 더 뜨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옆에 폭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이 다 떴는데 이 폭이 작아가지고 제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손땀이 다 달라서 크기가 다 다르게 나오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뜨셔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다이 폭은 똑같이 같은 코를 잡아서 위아래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안대로 보시면 되고, 실은 카사리 인견사. 카사리 인견사로 뜨는 게 보풀이 좀덜 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뭐네 가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거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도안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제가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레이스. 모사용 아니고 레이스용 바늘이에요. 2호 레이스용 바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안은 보시면, 지갑을 보시면 얘가 이랑뜨기로 떴어요. 이랑뜨기로 떠야 예쁘게 나오고, 일직선으로, 약간 일직선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랑뜨기로 떴을 때 도안이에요. 만약에 나는 짧은뜨기로 뜨겠다 하면 요 짧아집니다. 이랑뜨기로 하면 약간 길어지잖아요, 편물이. 이거는 이랑뜨기용 도안이기 때문에 이 도안을 가지고 짧은뜨기로 뜨시면 안 돼요. 그거 꼭 알고 가시고 이랑뜨기로 뜰 겁니다.
네, 핸드폰용과 지갑용의 도안이 달라요. 핸드폰이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핸드폰은 무늬를 더 넣어서 길게 떠야 되고, 이렇게. 핸드폰 용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를 더 떠야 되고, 카드 지갑은 짧으니까 좀덜 떠도 되겠죠? 핸드폰 지갑보다는. 그래서 도안이 다르고, 이게 핸드폰용, 이게 지갑용이에요. 저는 지갑용으로 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핸드폰용은 단수를 많이 떠야 되니까, 이 도안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뜨시고, 지갑용을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슬을 103개, 사슬 103개를 뜰 거예요. 사슬을 103개 뜹니다. 요 사슬 뜨실 때 약간 쫀쫀이 뜨셔야 처음에 쫀쫀하게 잡아야 조금 일정하게 나오는데 좀이 사슬을 느슨하게 잡으시면 위로 갈수록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쫀쫀하게 사슬 처음 사슬 뜨는 거는 쫀쫀하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개 떠서 오도록 할게요. 103 사슬이 103개입니다. 네, 사슬 103개를 떴으면 요 사슬이 꼬이지 않게 첫 코를 쭉 사슬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쭉 꼬이지 않게 펴서 이첫 코에 첫코 있죠? 첫 코에 빼뜨기를 할게요. 첫 코에 빼뜨기. 네, 이렇게 첫 코에 빼뜨겠습니다. 여기서 시작과 끝을 잘 하셔야 코가 줄지 않아요. 뜨시다 보면 코가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기둥사슬코 하나를 뜨시고 다시 그첫 코.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를 뜨셔야 코가 줄지 않습니다. 자, 첫 코에 빼뜨기 했죠? 기둥사슬코 하나를 뜨고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예요. 여기 보이는 구멍이 첫 코예요. 기둥사슬코 하나 뜨고 빼뜨기를 했던 첫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옆으로 계속 짧은뜨기 떠주세요. 요 짧은뜨기를 최소 3단은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을 쭉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 떠주세요. 될수 있으면 쫀쫀하게 떠야 편물이 예쁘게 나와서 지갑이나 핸드폰 가방을 만들었을 때도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쫀쫀하게 떠주세요. 또 너무 쫀쫀히 뜨시느라고 손이 아파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느슨하지만 않게 뜨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떠서 이렇게 원통으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했죠, 우리가. 요 끝부분에서 오도록 할게요. 쭉 짧은뜨기 한 단을 떠서 끝부분에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끝까지 뜨셨을 때 편물 돌아가지 않도록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떴으면 이 마무리 끝에서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요 끝에까지 짧은뜨기 떴습니다. 그러면 요게 빼뜨기에서 생긴 거고 요게 기둥사슬코예요. 첫 코가 이거거든요. 이게 좀 코가 잘안 보이지만 마지막 코 이렇게 빼뜨기에서 생긴 코
그 위에가 기둥, 세로로 생긴 게 기둥 사슬코, 그 옆에가 첫 코. 첫 번째 코예요, 이게. 그첫 번째 코에 이제 이랑뜨기로 계속 뜰 거예요. 요거 사슬에만 그냥 짧은 뜨기 떴고요. 앞으로는 이랑뜨기를 뜰 거니까 뒤에 한 가닥만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코에 빼뜨기를 했어요.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단 기둥 사슬코 하나 뜨시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여기 구멍이 조금 보이죠? 그 코가 첫 코예요. 그첫 코에 다시 짧은 뜨기.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셔야 코가 줄지 않아요. 그리고 이랑뜨기로 쭉 짧은 뜨기를 뜹니다. 네, 이랑뜨기 이제 두 번째 단 뜨시고 끝에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랑뜨기로 뜨셔야 됩니다. 뒤에 한 가닥만 넣어서 짧은 뜨기. 뒤에 한 가닥만 넣어서 지금 뜨는 실은 베이지색입니다. 지갑에 바탕이 되는 색을 먼저 뜨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떠서 끝부분에서 다시 올게요. 네, 두 번째 떠서 끝부분 왔는데요.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 코예요. 그리고 이건 빼뜨기에서 생긴 코, 이건 기둥 사슬코, 얘가 첫 코. 마지막 코, 빼뜨기에서 생긴 거, 기둥 사슬코, 얘가 첫 코. 그러면 끝에 마지막 코까지 짧은 뜨기 떠주시고, 요건 빼뜨기에서 생긴 거라 코가 아니에요. 절대 여기까지 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코는 뜨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빼뜨기에서 생긴 거, 얘는 기둥 사슬코. 그 옆에 온전히 있는 게 첫 코예요. 첫코 얘가. 그러면 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이 빼뜨기에서 생긴 거 기둥 사슬코 지나서 여기 첫 코. 빼뜨기에서 생긴 거 요거 기둥 사슬코 그 옆에 요게 첫 코에 이랑으로 요렇게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은 바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단 기둥 사슬코 하나 뜨고 그 빼뜨기 했던 코. 지금 여기 구멍 크게 보이죠? 여기 빼뜨기 했던 코가 첫 코잖아요? 첫 코에 짧은 뜨기를 뜨면 되는데, 첫 코에 일단 바늘을 넣으시고, 지금 이번 단, 세 번째 단은 이제 무늬 넣을 색, 진갈색, 진한 갈색을 이제 심고 같이 뜰 거예요. 이세 번째 단부터 이제 실 심고 가는 거 연습하세요. 갈색을 요렇게 갈색을 베이지색 뒤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바늘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잡고 갈색 실 숨기면서 갑니다. 지금 첫 코에 바늘 넣어놨죠? 베이지 실 끌어와서 짧은 뜨기. 이 갈색 실은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편물과 평평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이제 두 번째 코에 바늘 넣고 그럼 바늘이 갈색 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랑 짧은 뜨기를 뜨면 갈색 실이 숨겨지면서 뜨거든요. 떠지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단에 갈색 실을 숨기면서 한단 뜨고 뜨면서 연습하시고 네 번째 단부터 문이 들어갈 겁니다. 갈색 실 숨겨주면서 떠주세요. 절대 이 갈색 실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편물 울어가지고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요 편물과 요 갈색 실이 평평하게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시고 앞에서 이렇게 갈색 실을 숨기면서 뜨시면 됩니다. 갈색 실 절대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뒤에 편물과 평평하게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숨기면서 갈색 실을 숨기면서 세 번째 단을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갈색 실을 편물과 팽팽하게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 숨기면서 뜨면 돼요. 절대 갈색 실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서 끝부분에서 오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 마지막 부분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코. 이건 빼뜨기에서 생긴 거. 얘는 기둥사슬 코. 얘가 첫 코예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야죠. 마지막 코까지 뜨고 첫 코에 빼뜨기. 이제 문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제 문이 들어갈 건데요. 첫 코부터 여덟 코를 뜬 다음에 갈색으로 세코 뜨고 베이지로 한 코, 갈색 세 코. 또 아홉 개 뜨고 세 개, 하나, 세 개, 아홉 개. 계속 반복이거든요. 무늬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코를 베이지를 뜰 거예요. 지금 첫 코에 빼뜨기 해놓은 상태고요. 기둥 사슬 코 하나 뜨고 첫 코에 빼뜨기 했던 코에 이랑 짧은뜨기 하나. 옆으로, 둘, 셋, 넷. 요 갈색 실 숨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개 떴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베이지 여덟 개 뜨고 갈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실 색깔을 바꿀 때는 마무리하지 않고 실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린 상태에서 실 바꿀 때 베이지색 실은 항상 앞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갈색 실을 가져와서 갈색 실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 실 색상이 바뀌었고 베이지색 실은 다시 편물 뒤로 평평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갈색 세 코. 하나, 둘, 셋. 실 색깔 바꿔야 되니까 완성하지 않고 바늘에 두 가닥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 바꿀 때 갈색은 뒤로 그냥 놔주세요. 그리고 베이지색 실 가져와서 마무리해주시고 베이지 하나였죠?
한 코니까 완성하지 않고 실색상 바꿔줍니다. 실색상 바꿀 때 베이지는 앞으로 놓고 갈색실 가져와서 마무리. 베이지실은 편물과 또 팽팽하게 잡아주시고 갈색 3개죠? 하나, 둘, 셋 마무리하지 않고 실색상 바꿔줍니다. 실색상 바꿀 때 갈색은 항상 뒤로 놓습니다. 편물과 팽팽히 잡아주시고 베이지가 9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완성하지 않습니다. 항상 끝에는 완성하지 않아요. 실색상 바꿀 때 베이지 색실은 항상 앞으로. 갈색실 잡으시고 갈색실로 마무리. 그다음 베이지 색실은 다시 편물 뒤로 가져가서 이렇게 평평히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갈색이 세 개죠. 둘, 셋. 실 바꾸죠. 갈색은 항상 뒤로 그냥 놓습니다. 베이지 색실 잡으시고 갈색실은 뒤 편물과 평평하게 잡고. 세 개 떴죠? 그럼 베이지색 한 코입니다. 한 코. 실색상 바꿀 때 베이지는 앞으로. 갈색은 뒤로. 갈색실 잡고 마무리. 다시 베이지색실은 편물 뒤로 놓고 이렇게 평평히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갈색 세 코죠? 하나, 둘, 셋. 마무리하기 전에 실색상 바꾸는데 갈색은 항상 그냥 놓습니다. 뒤로. 베이지 색실 잡고 갈색실은 편물과 평평히. 갈색실 9개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이 구간이 계속 반복입니다. 9개, 3개, 하나, 3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완성하지 않고 실색상 바꿔줍니다. 베이지 색실은 앞으로. 실색상 바꿔주고, 베이지는 다시 편물 뒤로 팽팽히 잡아주고, 갈색, 3개 실색상 바꿔줍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색상 바꿔주고 하나, 둘, 베이지 하나, 갈색 세 개. 실색상 바꿀 때 갈색은 뒤로, 베이지는 앞으로 놓으라는 얘기는 그것만 꼭 지켜주시면 실이 중간에서 꼬이지 않거든요. 이거 뜨시다 보면 실이 꼬여서 푸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도 걸리고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실색상 바꿀 때 베이지는 앞으로, 갈색은 뒤로 놓는 것만 지켜주시면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뜨고 실색상 바꾸죠? 베이지색 실 앞으로 놓고 갈색 실 잡으시고 마무리한 다음 베이지색 실은 편물과 팽팽히 잡아주시고 갈색 세 개죠? 하나, 둘, 셋, 실색상 바꿉니다. 갈색 그냥 뒤로 이렇게 내려 놓으시고 베이지색 실 잡고 갈색 실은 또 평평히 잡아주시고 베이지 하나, 실색상 바꿀 때 베이지는 앞으로, 갈색 세 개죠? 하나, 둘, 셋. 실색상 바꿀 때 갈색은 뒤로 그냥 내려놓습니다. 또 베이지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팽팽히 잘 잡아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완성하지 않고 실색상 바꿉니다. 베이지 앞으로 놓고 갈색 잡고 다시 베이지 색은 실 뒤로, 편물 뒤로 가서 팽팽히 잡아주고 하나, 갈색은 뒤로 놓고 팽팽히 잡아주세요. 하나, 베이지 앞으로 놓고 실 바꿔주고 다시 편물 뒤로 잡아주고 세 개죠? 갈색 하나, 뒤에도 무늬가 갈색으로 끝나고 몇 개인가 볼게요. 네, 똑같네요. 8개, 베이지 8개 뜨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 뜨면 빼뜨기 한 거 기둥사슬 코, 여기 첫 코. 빼뜨기 한 코, 기둥사슬 코, 여기가 첫 코.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베이지 색실을 좀 당겨주세요. 다음 단, 기둥사슬 코 하나 하고, 지금 빼뜨기에서 이렇게 구멍이 커요. 빼뜨기 하면 늘어져서 요 첫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요 바늘 위로 갈색 실을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팽팽히 잡아준 다음에 하나, 두 번째 단은 베이지가 7개 뜹니다. 지금 하나 떴죠?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뜨고 실 바꿀 때 베이지 색실은 앞으로 놓습니다. 갈색 실 잡고 도안 보시고 하시면 돼요. 색깔 바꾸는 건 갈색 하나, 네, 갈색 하나 떴으니까 지금 갈색 하나 떴죠? 실 바꿔주죠. 바꿀 때 갈색은 그냥 뒤로 놓고 베이지가 4개. 하나, 둘, 셋, 넷,
실바 꼴대 베이지 색실은 앞으로. 갈색 하나, 실바 꼴대 갈색실 뒤로. 베이지 두 개. 하나, 둘. 실바 꼴대 베이지는 앞으로. 그다음에 갈색 하나. 그다음 베이지가 7개입니다. 7. 색상 바꿀 때 베이지는 항상 앞으로. 갈색 잡으시고 베이지 편물 뒤로 가져가서 팽팽하게 잡아주세요. 갈색 하나, 베이지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갈색 하나, 베이지 둘. 하나, 둘. 갈색 하나, 베이지 7개. 요 갈색실이 평평하지 않으면 다시 평평하게 잡아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갈색 하나,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실 바꿔주고요. 갈색 하나, 베이지 두 개. 하나, 실 바꿀 때 베이지는 항상 앞으로. 갈색 하나. 실 바꿀 때 갈색은 뒤로 내려놓고요. 다시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 하나, 네 개, 하나, 두 개, 하나. 반복입니다. 이건 도안 보고 뜨시면 되니까. 이렇게 계속 도안대로 그림 보시고 쭉 단수를 뜨시면 되고요. 여기 처음. 마무리와 첫 코를 잘만 하시면 어려울 건 없으세요. 지금 문이 떠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도안대로 지금 요두 번째 단 뜨고 있죠? 도안대로 그림 보시면서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그 처음 끝과 처음 첫 코, 마지막 코와 첫 코만 잘 뜨시면 코수가 줄어들 일이 없고 예쁘게 떠지는데 여기서 잘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자꾸 코가 주는데 여유를 줬기 때문에 한두 코는 줄어도 되는데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남자, 여자 지갑이나 카드 지갑은 요대로 요 단수대로 뜨시면 되고요. 짧은 거. 그리고 핸드폰 지갑 뜨실 분들은 무늬가 다르니까 잘 보고 하세요. 핸드폰 가방용이에요.
단수가 더 높아요. 무늬가 한 무늬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잘 보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시면 되는데 어려울 건 없으니까 제가 무늬 이제 이 무늬대로 다 뜨고 이 초록색 할 때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무늬 한 단 떠서 왔는데요. 이 무늬가 끝나면 이렇게 베이지색 실로 한 단을 쭉 떠야 돼요. 이럴 때 갈색 실 숨기면서 떠주세요. 갈색 실 빼고 뜨니까 좀 더 안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무늬 없이 한 줄을 뜨더라도 갈색 실 뒤에 대주고 숨기면서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에 편물을 평평하게 대주고 네, 베이지색 실로 한 단을 쭉 뜹니다. 네, 이렇게 두 무늬를 떠왔습니다. 도안대로 이렇게 떴고요. 이렇게 두 무늬. 그러면 베이지색으로 한 단을 쭉 뜨신 다음에 이제 초록색 뜨시면 되는데 무늬를 안 넣는 구간에도 갈색 실은 항상 숨기면서 같이 떠주세요. 그래야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초록색 실로 바꿔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실로 바꿀 때 마지막 빼뜨기 부분에서 실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초록색 실로 빼줍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실은 바짝 당겨주시고 베이지색 실도 자르지 마세요. 어차피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 가시고 주로 빼놓고 그 다음 갈색 실 숨기면서 갑니다. 기둥사슬 코 첫 코 짧은뜨기 네, 이렇게 갈색 실 숨기면서 초록색으로 두 단 그리고 빨간색 세 단 초록색 두 단 이렇게 뜨시면 돼요. 초록색 두 단을 뜨시고 빨간색으로 바꾸시고 초록색 실 자르지 마세요. 또 초록색 두 줄을 떠야 되니까 자르면 계속 실 연결해야 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초록색 두 단 뜨고 빨간색으로 세 단 뜨고 초록색 실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베이지색 실도 안 자르셔도 됩니다. 자르지 말고 이렇게 그냥 옆에 놔두세요. 네, 이렇게 초록색 두 단 떠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록색 두 단을 떴고요. 마무리는 첫 코의 빼뜨기를 빨간색으로 하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빼뜨기를 하고 초록색 실은 바짝 당겨서 초록색 실은 또 우측으로 빼놔주세요. 이따가 또 쓸 거니까 빨간색 세 단 뜨고 나면 또 써야 되니까 베이지와 초록색 실은 이렇게 우측으로 놔두시고 갈색만 좌측에 놓고 숨겨주면서 뜹니다. 빼뜨기를 빨간색 실로 했고요. 기둥사슬 코 하나, 빼뜨기 했던 첫 코에 짧은뜨기. 여기 무늬 없이
뜨는데 뜨면서 코 빼먹을 수 있습니다. 이랑뜨기가 실이 또 가늘고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코수 헤아리면서 뜨세요. 103코 되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손땀이 틀려서 제가 당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록색 뜨기 전까지 5cm 이상 돼야 됩니다. 이 편물의 길이 5cm 이내로 들어가면 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떠놓고 제작도 못하고 풀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5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분은 처음을 5단 정도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짧아서 제작 못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센치를 지켜주시고,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평단을 5단 뜨세요. 베이지색으로. 이건 물론 제 손땀에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요 두 문이 떴을 때 5cm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내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떴는데 제작까지 안 되면, 지갑을 뜨려고 떴는데 짧다 그러시면 카드 지갑 떠야 되고, 핸드폰 지갑을 만들려고 떴는데 짧다 그러시면 지갑을 만드셔야 돼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만들 수 있으니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빨간색 세 줄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헤아리면서 뜨세요. 이거 중간에 빠질 수 있어요, 코가. 네, 이렇게 빨간색 세 줄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꿔줄 건데, 초록색 실 자르지 않고 우측에 이렇게 놔뒀었잖아요. 이제 초록색 실로 바꿔줄 거예요. 빨간색 끝에 코까지 뜨시고, 빼뜨기 할 때 초록색 실로 빼주겠습니다. 첫 코에 빼뜨기 하면서 초록색 실로, 베이지는 오른쪽으로 계속 놔두시고 초록색 실로 빼줍니다. 이때 빨간색 실 바짝 당겨서 오므려 주시고, 초록색 실은 이제 초록색 실로 뜨면서 갈색 실, 빨간색 실 빼두고 갈색 실 숨기면서 뜨면 되죠. 기둥사슬 코 하나, 빼뜨기 했던 첫 코에 짧은뜨기, 갈색 실 숨기면서 이렇게 또 초록색 두 줄 뜨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셨으면 빨간색 실은 잘라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초록색 실 두 줄 떠서 올게요. 네, 이렇게 초록색 두 줄을 떴고요. 그러면 이제 베이지색 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끝까지 초록색, 끝 코까지 뜨시고, 첫 코에서 빼뜨기를 할 때 옆에 두었던 베이지색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합니다. 이때 베이지색 실이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여기 땡땡 너무 당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초록색 실은 바짝 당겨서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베이지색 실로 한 단을 뜨고 무늬 시작하면 되는데요. 요 베이지색 실 이제 한 단 뜨시면서 코수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줄었는지. 기둥 코 하나 세우시고 빼뜨기 했던 첫 코에 이제 갈색 실 넣으면서 하나, 둘, 이렇게 숫자 헤아리면서 한 단을 쭉 떠줍니다. 베이지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헤아리면서 뜨시고
총 103코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베이지 한단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색실로 한 단을 떴고요. 첫 코에 빼뜨기. 이 상태에서 초록 색실은 잘라주시고, 이제 무늬 뜨면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베이지색 세 단을 떴는데, 세 단보다 다섯 단을 떠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땀의 차이도 있겠지만, 좀 불안하네요, 사이즈가. 그래서 처음에 다섯 단을 뜨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길이가 이제 자르고 가죽을 넣고 하면서 여유가 한 13cm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갑을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13cm.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실 사이즈는 그거보다 작지만 13cm는 돼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초록색에서부터 재면 7cm가 되거든요. 요 무늬 뜬 것만 5cm니까 무늬를 위로 떠도 12cm인데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단을 다섯 단을 뜨고 무늬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떴는데 제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참 힘들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여유롭게 다섯 단 뜨고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세 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또한 또 저의 손땀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떠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셋, 네개 뜨고 갈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보시면 밑에 떠났던 이 무늬가 그대로 대칭으로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떴던 무늬가 그대로 떠지고요. 처음에 떴던 무늬, 그 다음에 떠지죠. 그래서 요 위에 이제 무늬만 뜨시면 되고, 무늬가 끝나고 다섯 단 뜨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항상 갈색실 숨기면서 뜰 때는 그냥 편물과 평평하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절대 당기시면 안 되고, 갈색실을 숨기면서 뜨는데 이 갈색실을 당기시면 편물이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거든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당기시지 마시고 밑에 떠진 편물과 이렇게 딱 실을 평평하게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도안 보시면서 아이고 잘못하고 보안 보시면서 무늬 이제 떠주시면 돼요. 갈색 3개입니다. 실 바꾸실 때 항상 갈색은 내려놓으시고, 뒤로 내려놓으시고, 베이지는 앞으로 놓으시고, 그럼 실이 꼬이지 않습니다. 8, 9개 완성하시기 전에 실 바꿔주는데, 베이지 색실은 항상 앞으로. 실 바꿔주고, 베이지 색실 편물 뒤로 평평히 잡은 다음에, 갈색, 3개, 갈색 내려놓고, 베이지 잡고, 베이지 하나, 베이지 색실 앞으로, 실 바꿀 땐 앞으로.
갈색 3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안 보시고 무늬대로 뜨시고, 무늬가 끝났으면 위에 베이지색으로 5단 뜨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 말고 더 뜰 거고 여러 개를 뜰 거다 그러시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뜨시면 돼요. 밑에 5단 뜨고 무늬 넣고 5단 떠서 마무리 됐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 베이지 5단 뜨고 무늬 시작, 이렇게 해서 쭉 길게 뜨시면 돼요. 여기 처음에 코를 잡았을 때 저도 지금 벌렁벌렁 하잖아요. 처음 사슬코 잡았을 때 위에 펴물 떠진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크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사슬을 쫀쫀이 뜨라고 얘기했던 거고, 뭐 지갑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펴물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로 뜨시지 마시고 위로 그냥 쭉 이어서 뜨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갑을 지금 뜨고 있지만 핸드폰 지갑을 뜨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핸드폰 도안을 보시고 그대로 또 쭉 뜨시면 되고요. 요 처음 시작 5단 뜨고 시작하시고 5단으로 마무리, 다시 5단 뜨고 시작하시고 5단 마무리, 그런 식으로 쭉 이어서 뜨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계속 뜨실 생각이 뜨실 거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뭐 내가 제작할 거를 3개 떴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에 무늬를 한 요 정도 뜨시고 중간에서 잘라서 맡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코 잡아서 다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걸 계속 유지하면서 더 떠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제작을 맡기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위에 무늬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무늬를 다 뜨고 위에 5단을 뜬 상태인데 13c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5단을 뜨고 하면은 딱 여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안대로 밑에 5단으로 시작하시고 베이지 5단으로 끝내면 딱 지갑 하나 만들 수 있는 편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핸드폰 지갑 또 뜨고 싶다 그러시면 또 5단을 뜨시고 핸드폰 도안 대로 이제 또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쭉쭉 연결해서 뜨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핸드폰 요 절반 정도 뜨신 다음에 이만큼 가위로 잘라서 먼저 맡기시면 되고 또 이어서 뜨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 가로의 길이는 절반 접어서 통으로 했기 때문에 12잖아요. 그럼 24cm예요. 그래서 21에 13cm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가로의 길이는 여유가 있어요. 여길 잘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높이만 길이를 13cm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은 가방은 19cm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떠서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